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소리와 말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소리와 말씀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또 같은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성경에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하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말씀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 때문에 이 문화가 다 있는 겁니다. 말이 없으면 문화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말이 곧 문화입니다. 문화. 물론 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원초적인 문화는 말이 없어도 문화가 있을 수 있죠. 특히 그 동물, 뭐 고릴라, 침팬지, 우랑우탕 동물의 문화는 우리가 원문화라 그래요. 원문화, 인류학적으로. 이 원문화, 그 인간의 문화하고는 다른데 원문화라 그러죠. 원문화. 뭐 원시적인 문화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인간의 문화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 그 침팬지, 오랑우탕 같은 이게 영장류라 그러죠. 영장류들도 확실히 그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침팬지 같은 경우에 이제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대기에 침을 묻힙니다. 그래서 구멍 속에 뚝 넣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그 침에 묻어 나옵니다. 그럼 먹어요. 그 도구로 재밌잖아요. 침이 붓는다는 성격을 알고 막대기를 사용할 줄 알잖아요. 문화죠, 확실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인데, 그러나 인간이 그 말을 사용하는 이 말, 이거 참, 이게 참 위대한 겁니다. 말. 이게 다르다, 이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할 때 이제 세 줄을 씁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게 뭐 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소리를 인간이 그걸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야. 소리가 말씀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소리와 말은 좀 다르죠, 그죠? 소리는 뭐니 뭐 사운드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말씀은 로고스라 하잖아요. 로고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인간의 행위 자체, 소리가 있는데 그걸 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요 행위 자체가 인간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이 자체가 그 사실 엄청난 그 행위입니다. 엄청난 행위예요, 사실은. 엄청난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요게 그 인간을 문화적 인간으로 만드는 그 이 기로야, 기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말씀이 아니고 소리였는데 뭐 자연에서 일어나는 우당탕쾅하는 소리도 소리고 뭐 온갖 소리죠. 소리인데 인간은 이상하게 이걸 로고스로 본단 말이야. 말씀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말씀이라고 할 때 외씀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한글이 참 중요한데 말씀이라는 것은 말의 시가 있다는 거예요. 씀. 시. 그 다음에 씀새 있죠. 씀새. 씀새는 뭡니까? 요건 이용 아닙니까? 이용. 그죠? 그냥 말이라고 하지도 않고,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 말에 시가 있는 거야. 그냥 뭐 중얼거리는 말이 아니고, 시가 있어야 돼. 시가. 그래서 시가 말, 시가 있는 게 말씀이야.
근데 시라는 게 뭐야? 시라는 것은 또 씀새라, 씀, 말씀. 씀새라는 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용을 해야 돼. 재미있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말할 때 이미 말이죠. 말에 시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에는 쓸 수 있다. 뭔가를 쓸 수 있다는 게 이미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굉장히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말이라고도 말하지만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씀. 씀은 뭡니까? 쓰다. 씀, 쓰다 아니야. 쓰다. 쓰다. 사용하다. 씀새. 이걸 좀 동사로 말하면 쓰다 아닙니까? 쓰다. 쓰다. 동사로 하면 쓰다 아닙니까? 글을 쓸 때도 쓰다지만은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는 걸 쓰다 그러잖아요. 쓰다. 뭔가를 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글을 쓰는 것도 쓰다고. 사물을 사용하는 것도 쓰다야. 쓰다. 쓰다. 쓰다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게 씀새입니다. 씀. 씀도 되죠. 이게. 이걸 뭐 씀새도 되고 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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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씀새. 이 로고스란 말에서는 이미 그 우리가 뭐 번역에도 그렇지만 로고스란 그 원어에도 사실 이미 그게 아 이용한다. 뭔가 이용한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말이죠. 이 뭐 또 자연의 소리가 있는데 인간이 그걸 말씀이 있다 할 때는 거꾸로 말하면 말이죠. 인간이 이게 쓰고자 하는 뭔가를 쓰고자 하는 것을 투사했다 볼 수 있어요. 거꾸로. 그 자기가 그러한 욕구,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말씀이라고 말한 거야. 거꾸로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말씀이 뭐 이 마물을 만들었다 보잖아요. 인간을 만들고 마물을 만들었다. 천지 창조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인간이 이미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들은 거야. 어떻습니까? 뭐 이걸 갖다가 뭐 둘러치나 매치나 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그 신의 말씀, 말씀이 그 인간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 인간이 요구를 한 건지 신의 말씀인지 이게 참 그 가역적이란 말이야. 가역적. 이중적이고. 그래서 그 제가 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이 흔히 로고스라는 게 아 신으로부터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오히려 인간이 요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로고스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자연적인 것은 소리야. 소리. 소리인데 거기 의미 부여를 하면서 특히 또 그 어떤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 씀과 관련되는 사용과 관련되는 이용과 관련되는 뭐 그런 의미가 뭔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말시, 말씀, 씀새, 이용, 쓰다 이렇게 다 우리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그 하나의 그 사유를 하는 것은 아, 이, 오히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에 가깝단 말이야. 자연에 가깝다. 그 자연의 소리를 인간이 말씀으로 들으면서 그 듣는 힘이죠. 일단 힘이라 그러죠. 들으면서 또는 듣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가 말로부터 파생되고 또 융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천이 소리다라는 걸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소리 철학을 주장합니다.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기존의 그 말씀 로고스의 철학에 이제 안티를 하기 위해서 로고스 철학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다 더 자연주의적이죠. 그러나 뭐 소리가
말씀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그 델리케이트하다 말이죠. 델리케이트하다. 근데 서양 철학자 중에 이제 그 데리다라는 자꾸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그 인간이 왜 이성을 가진다? 이성을 가진 인간. 왜 이성을 가졌나 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흔히 그 말소리 중심, 우리말로 번역되는 게 이제 말소리 중심주의라는 게 있어요. 말소리 중심주의. 이제 이게 로고라는 게 말이죠. 로고, 포노, 소리죠. 포노. 센트리즘이라는 게 이제 중심입니다. 말소리 중심주의라는 게 이걸 주장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소리 때문에 왔다는 거야.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고스보다 이제 소리 포노를 더 중시하죠. 그죠? 소리 때문에 소리가 또는 빛이 소리나 또는 빛이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소리는 소리지. 소리가 왜 이성이냐, 이거. 빛이 왜 이성이냐, 이거. 아, 빛이 그냥 빛이고, 소리가 그냥 소리지. 그게 왜 이성이냐, 이거. 그것은 다분히 빛과 소리에 인간이 이성을 투사한 거죠. 내 생각을 투사했단 말이야, 내 생각을. 그렇게 바라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성적인 건 확실한데, 그 선후 관계의 원천을 따지면 뭐냐, 이거야. 소리나 빛 때문에 이성이 생긴 건 아니죠. 다른 동식물도 소리 다 듣고 빛 다 맞잖아요. 근데 왜 이성적이 안 됐어요? 자연의 만물도 다 그 소리와 빛 속에 있잖아요. 빛 속에 있는데 다른 동식물들은 왜 이성을 가지, 소위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지 못합니까? 그것은 빛과 소리 때문에 이성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단지, 인간은 빛과 소리에, 빛의 밝음이나 소리의 말씀, 그래, 빛 속에서 밝음을 느끼고, 소리에서 말씀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이성적인 인간이라 하는 거죠. 그 선후 관계가 이제 다른 거죠. 선후 관계가. 그래서 그, 흔히 뭐,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아주 델리케이트하죠. 어떤 경계 지점이 있잖아요. 소리냐 말씀이냐 이런 문제. 근데 그 이 소리가 먼저고 소리에 인간이 이성을 투사하는 것이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작 빛이나 소리는 뭐 파동이나 입자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 소리를 말씀으로 이해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음악이 있고 시를 쓰고 음악을 이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간이 중요한 거죠. 근데 원래 그 고대의 동양에서도 이 우리가 흔히 뭐 성인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인. 그 특히 동양의 성인은 뭐 특히 공자입니다만은 성인을 말이 많은데 원래 성인이 말이죠. 처음에는 소리성자. 성인이었어. 이 성인, 그 소위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성스러울 성자. 성스러울 성자 대신에 소리성자. 원래 고자는 이제 소리성자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인입니다. 성인. 그 이제 귀자는 이제 같이 있죠. 이 귀자가 밑에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있죠. 귀자가 소리성자에는 밑에 귀자가 있죠. 귀자 있는데 여기는 앞에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발전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성인이라는 것은 이 소리를 들 줄 알아야 돼. 소리. 뭐 특히 말하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백성의 소리.
또는 뭐 국민의 소리, 뭐 요즘 말로 할 수 있죠. 국민의 소리.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 한글을 창제할 때도 백성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백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문자가 없으니까 표현을 못해. 지식인들은 한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백성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자기의 그 생각을, 뜻을 전할 수 있게 할까. 이런 걸 고심하다 보니까 한글이 나온 거야.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참 그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성인이라는 것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인간이야. 소리를. 그래서 이 소리 성자를 처음에 쓰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성수를 성자로 갔는데 이 성수를 성자에 이제 자를 이래 보면 말이죠. 귀자에다가 이제 입구자가 들어가잖아요. 입구자가 들어가고 귀자 먼저 소리를 듣고 말을 하는 거야. 성인은 먼저 말을 안 해. 성인은 먼저 말을 안 해. 소리를 먼저 듣고 무슨 그 말에 따라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성인이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야, 간단히 말하면. 지 자랑하는 거지.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지. 남의 말을 듣고 또 거기에 말에 따라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성인이야. 이거는 이제 임금왕자라도 쓰고 맞길 임자, 맞는다. 아, 맞는다. 이게 나중에 임금으로 되잖아요, 임금. 임금할 때도 이제 사람 인변이 들어가 임금이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남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적절한 말을 한다.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이제 성인입니다. 그 소리 성자에서 흔히 성인 성자가 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이 소리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소리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말씀이다 잃어버리면 그 원천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그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샤만들은 샤만킹 소위 그 부족 국가 시대의 왕들은 그 샤만이라고 그랬어요. 샤만킹. 그게 이제 뭐 일종의 사제이면서 왕이죠. 그걸 우리말로 하면 사제왕이래요. 사제왕. 샤만킹들이 소리를 이제 그 듣는, 어떻게 보면 소리를 듣는 전문가야. 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그 뭐 신라의 금관에 보면 이제 금관이 이렇게 이 사각에 이래 위에 술이 많이 달렸잖아요. 금관에 이래 소리가. 그걸 이게 예를 들면 쓰고 다녔다 그러면 좀 불편하기도 했을 거야. 어쨌든 이 소리가 자랑자랑 움직이는 거야. 이게 소리가. 금관의 이 수술, 주 내려가는 수술 같은 건 온갖 악기가 달린 거야. 소리가. 이게.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뭐 흔히 절에 가면 풍경 소리 같은 게 있죠. 절에도 소리가 중요하잖아요. 풍경 소리, 북소리 있죠. 절에 그 사물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옛날에 이제 왕이 됐어요. 성인이면서 마찬가지 왕도 되죠. 이게 성인이면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에는 이러한 전통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된 거야? 내성외왕이라고 나오죠.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면서 밖으로는 왕으로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왕의 인간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이제 바로 그 이 내성외왕이에요. 내성외왕. 그래서 그 이러한 그 관계, 여러 가지 이제 관계성 속에서 이제 이 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태초에 이제 소리가 있었다. 아,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합니다. 근데 그 참 소리라는 게 생각할수록 이제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한데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인간의 문화가 어디서 출발했는가가 원천에 대한 이해보다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데서만 이해를 하잖아요. 나아가는 데서만. 그래서 그 특히 뭐 요즘에 디지털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시대라는 게 전부 기계적 환경이죠. 기계적 환경이고 우리가 신체의 접촉, 직접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고 포옹하고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화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과거 사람들 비해서는 이 삶 자체가 다 환타지에 이미 환타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버추얼 리얼리티, 그 가상현실, 그다음에 뭐 어그리드 리얼리티, 증강현실, 뭐 그게 또 두 개가 합해진 혼합현실 이렇게 이제 현실이 확장되는데 그게 다 말은 리얼리티라고 하지만 사실은 환타지입니다. 환타지. 우리가 점점 이제 그 환타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말씀 소리가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위 그 리얼리티라는 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말은 현실이죠. 그죠? 말은 현실인데 실제로 이게 내용은 말이죠. 환타지야.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말씀이 사실은 이제 발전해가 과학적 입장에서 리얼리티가 되어버렸죠. 현실이 되어버렸죠. 현실. 현실이 되어버리고 이제 현실은 내용이 사실 환타지예요. 환타지. 여기에는 그 신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신체가. 여러분 그 화면을 통해서 내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신체와 접촉할 기회가 없죠. 그죠? 인간이 신체적 동물인데 신체가 없이 이제 살아가는 거야. 오히려 뭐 부모가 신체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줬다. 이 사실은 아직 변화 없어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신체적인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 부모 자식간이야. 말하자면 부모. 그거야 뭐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니까. 그것은 뭐 엄연하게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가상현실로 쪽으로 가면 이 오히려 신체가 없어지고 리얼리티라는 것이 환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살갗을 가지고 부딪히는 진짜 세계가 없어지는 거야. 대신에 디지털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가짜의 세계라는 게 좀 웃습니다. 가상의 세계입니다. 가짜라는 게 이 가상의 세계입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소리가 말씀이 됐고 말씀이 이제는 그 디지털 그 부호가 되어버린 거야. 디지털 부호. 그렇게 신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나 인간이 신체적 존재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인간이 신체를 통해서 나지 않고 뭐 기계적인 공장에서 생산될지도 모르죠. 그거는 제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려를 좀 하고 있죠. 그럼 기계적 생산이 되면 그게 인간의 신체를 가진 인간이 안 되죠. 그냥 기계죠. 기계 인간이죠. 근데 어쨌든 그 디지털 그 사회는 점점적 환타지로 들어가서 그 버추얼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확장현실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신체가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소리에서 말씀으로 말씀에서 기계적 부호로 기계적 기호적요 기계적 부호로 변해 가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궁금하죠. 근데 그 우리가 흔히 추상이나 기계라는 것은 요지부동의 기계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계라는 것은 추상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이런 게 다 추상의 산물이야.
추상이란 디자인이 들어가서 설계된 거죠. 그죠? 그 세계 그 자체가 아니야. 이제 그러한 이제 시대로 우리가 점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문명의 이제 전체를 이래 바라보면 이 태초의 말씀에서부터 비롯해서 이제 이게 기계로 와버려 가지고 오늘 이제 문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러한 그 오늘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를 이제 따져보면 이제 흔히 뭐 보편성과 일반성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보편성이라는 건 우리가 뭐 정신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성, 추상기계, 오늘 기계죠. 리치라는 게 기계야, 이제.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기표, 문자가 되고. 그러나 인간의 신체는 일반적인 거야. 인간의 신체는 그냥 본래에 있는 거 아니야. 타고나는 거 아니냐고. 타고나는 것을 이제 보편성을 따질 때는 인간의 마음이나 몸을 이제 정신, 육체, 주체, 대상, 정신, 물질 이렇게 이제 이분화하는 거야. 근데 이 사실 마음과 몸은 이분화된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하나야.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래하자 들어간 몸, 그게 이제 몸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란 말이야, 원래. 이제 이러한 인간, 신체를 가진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어, 감정. 이게 구체적인 생명이고, 기운이 생동하고, 소리가 있고. 이거는 이제 의미의 세계죠, 의미의 세계. 그래서 그, 원래 일반적인 세계에서 보편적인 세계로 계속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서 이제, 아, 오늘날의 문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흔히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게 본래는 소리였는데 이것이 말씀이 되면서 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 로고스가 오늘날 와서 리얼리티가 된 거야.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리얼리티라는 게 본래 그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 그 인간이 머리에서 생각한 거야. 리얼리티가 사실은 머리에서 생각한 환상이래. 환상. 그래서 우리 점점 더 이제 환상의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태초에 성경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원천을 이제 거슬러 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본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다시 이제 회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이 소리를 듣는 인간,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 이전에 소리를 듣는 인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소리는 귀로 듣잖아요, 귀로.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본래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어, 우리가. 소리에서 말씀이 되면 벌써 이 말씀이 이성이 되고 이성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이제 환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소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이제 저절로 자연으로 갑니다. 자연으로. 이 소리는 저절로 이제 자연으로 가게 돼요. 자연. 소리는 제대로 이 자연으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편성보다는 일반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죠. 일반성에 대해서. 그래서 서양의 이제 보편성의 철학은 대체로 보면 이제 보편성의 철학은 수직적 철학이다. 이 권력의 철학이란 뜻이야. 이 아버지의 철학이야. 이것은 환경을 자꾸 이제 이용하잖아요. 이용물로 생각하니까 환경으로도 필요 이상으로 지금 자연을 낭비하여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게. 소리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기계로. 그죠? 소리에서 이성으로, 이성에서 기계로 와서 인간의 삶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전부 거의 기계적 환경이죠. 기계적 환경은 결국은 자연을 과도하게 이제 낭비하고 이제 황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로 보면 자연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처지에 있어요. 너무 자연을 황폐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에 다시 자연과 더불어 이제 밸런스복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삶을 위해서 본래 소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소리가 곧 자연이야. 소리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존재란 말이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 걸 알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 고향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서양의 그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 샤르트르는 이 세계를 전부 타자로 봐. 타자. 다 타자야. 사람도 타자야. 사물이랑 똑같아. 그래서 이 세계를 타자의 지옥이라고 그래. 지옥. 이 세계를 타자의 지옥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 정신병이 별거 아니에요. 정신병이. 그러한 생각, 타자가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정신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위기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소리에 대한 그 이해를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이제 뭐 흔히 뭐 일반성의 철학, 소리의 철학 이렇게 제가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놀로지 소리 철학은 소리에서 아이디어와 힌트를 얻은 철학인데, 철학이라는 것은 말, 이게 말씀일 수 있죠. 말, 언어에 의해 구축되는데, 어떻게 소리로 철학을 만든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반문. 어떤 면에서는 자연, 그 사물 그 자체나 자연은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게 별로 없어. 사실은. 자연이 뭐 처음부터 뭐 육과 원칙을 인간한테 제공했습니까? 육과 원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이 만들어줬어요. 자연은 만들어준 게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지. 인간이. 우리가 말하는 많은 그 수많은 그 말의 문서라는 게 전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니야. 왜. 그건 자연이 한 게 아니야. 다 인간이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말 이전에 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리가 보다 더 자연에 가깝고 자연이고 그것이 바로 자연이 곧 존재라 이런 걸 이제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그 귀의 철학은 종래 지금 이제 과학 철학이 눈의 철학이죠. 눈의 철학, 귀의 철학은 종래 눈의 철학이 환유의 철학인데 반해 은유의 철학이다. 은유의 철학이 뭡니까? 시의 철학이나 말하자면 앞으로 현대인이나 미래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시를 쓰지 않으면 이제 정신병에 걸리는 거야. 그 시를 쓰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 돼야 돼. 필수적. 그것으로서 치유를 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돼. 아니란 말이야. 시라는 게 뭐 예술의 핵심이니까. 시 예술을, 시와 예술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 사회일수록 시를 쓸 줄 아는 인간, 예술을 이해하는 인간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실은 이 소리의 철학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말씀 이전에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어쩌면 이제 뭐, 철학이 이제 원시 반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철학이. 원시 반본한다. 그래서 그, 기계와 더불어 시인이 될 수 있어야 오히려 기계적 환경과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잘못하면 이제 기계적 환경에서 기계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삭막하죠, 인간이. 그래서 그, 이 철학이 종래의 소위 그 현상학에서 존재론으로 보편성의 철학에서 일반성의 철학으로, 즉 소리 철학으로 가야 된다. 그 과학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뭐 과학을 버리고 가자 이런 거 아니죠. 과학과 더불어 자연을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 철학이 중요하고 소리의 특성을 재료로 한 시와 음악을 즐길 줄 알아야 인간이
자기의 심신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서부터 말씀의 이전에 소리가 있었고 그 말씀이 이성으로 변해서 이성이 기계가 되고 오늘날에 이르는데 다시 우리는 인간의 원천인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